1월 21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수능 만점자 중 F 없었다. 공부에 가장 유리한 MBTI는 ISTJ.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1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2PM 10점 만점에 10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수능 만점자 중 F 없었다. 공부에 가장 유리한 MBTI는 ISTJ였습니다. 아,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8명의 수능 만점자들 MBTI를 분석해봤더니 F가 한 명도 없었대요. 예. 이게 빅데이터는 아니고 통계적으로 뭐 신뢰할 건 아니지만 사고형인 T 학생들보다 감정적인 F 학생이 공부에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뭐 자주 있었거든요. F는 감정 변화가 커서 멘탈이 쉽게 흔들리고 점수가 낮게 나올 경우에 상처도 쉽게 입어서 성적을 올리기에는 좀 불리하다. 그리고 반면 T는 주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공부하는 멘탈이 있어서 오히려 공부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입니다. 예,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재미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F라서 공부가 그렇게 좀 시원찮았나 봐요. 예. 또 다른 논문에서는 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를 조사하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T인 학생들이 수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F 학생들보다 성적이 높았다고 합니다. ISTJ가 공부하는 데 가장 유리한 MBTI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아, 제가 F인 건 맞네요, 그죠? 예. MBTI가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걸 뭐 다 분석하는데, 뭐 그렇다고 T만 믿고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난 T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게 최악이죠. 예. 공부는 결국 엉덩이로 하는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배영이 T니까 아나운서가 된 거야. 아닙니다. 자, 이번 주말만 다시 배텐입니다. 너까지 마피아를 하게 되고요. 오늘은 글로벌 특집. 일본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텐에 와서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뽐낸 두 분이죠. 시크릿 넘버 레아 씨, 로켓펀치 주리 씨. 두 사람과 한국말로 싸우는 마피아 게임 기대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F는 공부를 못한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혈액형 시절보다 더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래요, 나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F입니다. 예. 발끈하는 사람들은 F인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아 참. 근데 두 분도 아예 그냥 일본 분이시던데? 그냥 진짜 일본 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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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와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럼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혹시나.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어? 모르네. 무슨 말이에요? 레아 씨랑 주리 씨가 어떻게 물어봐요? 주리입니다. 와 근데 아예 한국말을 잘하시는구나. 아예 한국말을 잘하시는 건 무슨 이상한 표현이죠? 아니 근데 너무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것 같은 말이네. 네, 아니 처음에 보자마자 저 기억하세요 이게 진짜 한국 스타일이거든요. 저 기억하세요. 아 진짜요? 이제. 근데 네. 진짜 주리 씨가 오신 지가 오히려 좀 오래되셨고 네 그렇죠? 맞아요. 레아 님은 왔어요. 비교적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죠. 오 그럼요. 그래도 뭐 바보는 아니니까 배성재 형님. 예. 바보는 아니에요. 뭐 그 정도 바보는 아니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완전. 야. 찜질방에서 단련한 한국어. 우와. 아 13년 차를 되셨구나. 아 근데 한국에서는 4년이에요. 4년? 아직. 네. 레아님은 찜질방에서 완전... 거의 사시다시피 해가지고 한국어가 빨리 늘었어요. 맞아요. 아. 우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됐어요 저도. 10년 넘어가지고. 네, 나 한국어의 가장 그 총 본산이라고 쓰는 찜질방 토크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한국어 언어가 더 느는 거는 찜질방이 최고다. 어허.
지금 11 한국에 온 지 11년 6년 이렇게. 아 저는 4년. 네. 아 그럼 여기 4년으로 오다. 4년 차에 벌써 이렇게 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진짜 더 잘하고 싶어요. 지난번 오셨을 때보다 더 늦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 어기한테. 지난번 오셨을 때 거의 한 3년 전, 2년 전? 11년 엄청 오래됐네요. 3년 전, 3년 전이죠. 아직 한국어 진짜 못했었어가지고. 그쵸, 3년 전 그때보다 훨씬 늦으신 것 같아요. 저,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딱 들으면 톤이. 저 언제 왔죠? 작년 5월쯤에 오셨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정말 그냥 웃다 갔어요. 아, 그때는 어떤 걸 어떤 특집으로? 찜질만 다닌 아이돌이니까 무조건 웃기죠, 그냥. 일단 그 두 개 조합이 웃기잖아, 조합이. 수단만 떨다 그냥 갔어요. 찜질방 가고 싶다. 조합이 일단 좋아, 아이돌 찜질방은. 그리고 유튜브에 근데 동시 접속하고 있는 해외 팬들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영어나 일본어로 인사도 좀 해주시고. 콤바와! 하이 가이즈! 하이! 요 그 정도는 저도 하겠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이 가이즈! I'm Juri! I'm Lea! 그 정도는 저도 하겠는데. 예. This is Juri, this is Lea! Everyone! 좀 고급. 예. Did you eat? What? Did you eat? 밥 먹었냐고요? 네. 아, 디즈니? 식사하셨나? 밥 먹나? 예. 디즈니? 좀 고차원적인 일본어 혹시? 아, 미나상, 겨와 타마시 시간을 쓰고시마쇼! 이거 네, 무슨 뜻이야? 해석도 좀 네, 해석을 좀. 네. 그 재밌는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자고 말했어요. 아, 이거 좋다. 거치라 사무이노데 한국에 와서 아타다카쿠 시테 키테 쿠다사이. 여기는 너무 추우니까 한국에 온다면 따뜻하게 입고 와주세요. 아, 사무이, 사무이. 사무이. 좋네요. 여기 뭐 일본어 좀 하나 진출해야죠. 뭐 스매끼리. 스매끼리. 네, 애기가 이제 손톱 손톱깎이. 네. 네? 왜 아세요 그 단어를? 애기 아빠라서. 근데 우와. 스매끼리는 대부분 알걸요? 많이 많이 해. 많이 쓰니까. 예. 요지 막 이런 것도. 네, 요지도 대박. 있고 뭐. 빵, 스매끼리가 뭐예요? 네. 스매끼리 손톱깎이? 손톱깎이. 아, 손톱깎이. 네. 손톱깎이 안에서 가는 건 야슬이라 그러나요? 어, 네. 일본은 일본 사람이네. 언제요? 아, 친구 별명 중에 야슬이가 있어가지고. 한국 친구예요? 한국 친구. 왜 그 별명이 야슬이야? 양승민인데 밑에 바로 붙여놨어. 발음이. 그거 할 때마다 야, 그거 일본 이름인데요, 그래서. 일본어 야슬이라고 하나? 야슬이. 야슬이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모르세요? 네. 한국 사람이네. 레아. 야슬이. 레아님. 야슬이.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런가요? 야, 남자들은 별명 짓는 게 참 다 비슷하네요. 거의 저게요. 뭐 이름 거꾸로 하거나. 거꾸로 뭐, 하거나 아니면 좀 세게 받침. 하거나 받침 빼버리거나.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 감독 친구 중에 이제 오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냥 오줌이거든요 별명이. 아, 좀 그렇다. 오줌. 예. 그래서 좀 심하게 하면 똥오줌까지. 아! 지지지지.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예. 그렇게 그래요. 그렇죠. 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 이거 진짜 잘하는 친구인데. 예. 예. 좀 그랬네요. 예. 이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일단 돌고는 예. 돌고는 계세요. 아, 네네. 라디오 시작 안 했는데 댓글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예. 아. 야크잉. 뭔지 아세요? 야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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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 하세요. 야크잉. 야크잉? 야크잉. 야크인? 야크인. 야크 무슨 사람이에요? 야크인? 어, 사람이긴 해요. 어? 야근 같죠, 야근. 야근? 야근. 야근이에요, 야근? 야근. 야근은 누, 야근 사람. 누가, 야근을 누가 시키죠? 사장. 사장보다 좀 아래 사람 뭐예요? 선배님. 예? 네? 선배님. 과장? 아니, 임원, 임원. 임원? 임원. 아, 임원, 임원이 야, 야근이에요? 야크인. 야크인. 아, 야크인. 우와. 아, 모르시는구나. 네. 어? 그걸 또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알았어요. 제 장면한테 배웠어요. 야크인. 임원을 왜 일본말로 알고 있는 거야? 왜 또? 어이. 대감이. 대감이. 와 편지. 대감이. 대감이. 아 대감이. 레터. 아니 뭐 진작 언제라도 조약을 일본어 공부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나만 바보 진짜 만들고. 진짜 대단하다. 전 제2외국어 중국어였어요. 오. 아, 그래요? 네. 한번 해주세요. 근데 맨날 그 장난치던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얼산스. 아니 뭐. 뭐 18라마 니치팔라마 니치팔라마라고 해야지 왜 그거를 니치팔라마 대놓고 그러니까 계속 그 장난만 쳐하고 이게 기억은 안 나고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욕만 남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야, 리치 팔로마가 뭐처럼 팔로마. 들린다에 네. 이 부분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이게 치팔로마. 치팔로마. 치팔라마? 배성주 치팔라? 이런 명령? 촉법 래퍼. 아, 촉법 래퍼. 옛날에 그렇게 진짜 글로벌한. 아, 예. 아, 중국어도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조금 해요. 조금 하세요? 네. 뭐 하세요? 어, 워시 하우짜오 주리. 어, 어이니. 하우. 하우 하우. 하우 하우. 하우 하우.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도 될까요 이제?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예. 대답했어요. 한국어를 까먹고. 아니요, 아니요. 야수리? 좋아요. 이 앞에 멘트 하나씩 있습니다. 아, 저, 예, 저희 돼요? 여기입니다. 아, 네. 마피아지.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자,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을 부지런히 챙겨보고 있는 축덕 래퍼 넉사씨 어서오세요. 아,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열기가. 역시 아시안컵이죠? 아시안컵이죠. 아, 정말. 재준비 어떻습니까? 끝내주죠. 아, 고마워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네네. 예, 시차가 어떻게 되죠? 시차 6시간입니다. 아, 그럼 경기가 대부분 저 그때 하죠? 낮에 예. 하거나. 예, 아예 예. 밤이거나. 아, 밤. 저녁에 하면 한국은 이제 자정 시간. 뭐 이렇게. 아,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예. 그렇죠. 예.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대한민국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예. 자, 제 중계를 더 응원해 주시고요. 아, 예. 예. 뭐, 예. 예. 자, 베테는 어제 오늘 빼고 스페셜 DJ가 예. 진행하고 있고요. 넉사 씨는 넉베이비 돌 준비로 바쁠 걸 예상해서 스페셜 DJ 라인업에서 저희가 뺐습니다. 아, 예, 예. 명단 제외. 예, 예. 예. 섭섭한가요? 아, 그냥 저는 부르지 마세요, 맨날하면. 그래요? 어, 왜 놀라시는구나. 어머! 네. 아니, 저 바빠요. 아, 그래. 근데, 아, 그래서, 이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죠. 아~ 왜냐면, 진짜로, 저기, 뭐, 준비할 건 없지만, 예, 이제, 이, 조금 있으면 이제 돌이어서. 예. 아, 감사합니다, 깊은 뜻. 근데 그렇죠. 언제든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누군가 늦거나, 뭐, 급하게 막 못 오면 저를 불러주세요. 예. 어차피, 파리 올림픽이 또 있었거든요. 언제죠? 파리 네? 올림픽은? 여름에, 여름에. 올해죠? 예, 7월. 아. 예. 대기해주시고. 예. 그때는 뭐, 돌잔치나 이런 거 없죠? 예, 사람은 생일이 한 번뿐이니까. 10월에 또 생일이. 아니, 또, 누, 네. 둘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없습니다. 어, 계획 명입니다. 없어요? 아이는. 아, 근데 뭐, 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좀 고민 중입니다. 예, 고민 축하드립니다. 미리. 예, 아, 그래요? 네. 그때 자? 돌잔치는 사회 좀, 예, 해주시죠. 누구 돌잔치요? 둘째. 둘째? 첫째는 안 해준다니까, 둘째는 좀, 예. 아, 첫째는 아시안컵 기간이라. 이제. 예. 제가 지금 카타르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멤버들과 부대 끼며 활동하다 보니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 잘하고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음식 잘 먹고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고 있는 대한 외국인 걸그룹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중목욕탕 할미들에게 한국어를 배운 한국생활 11년차 시크릿 넘버 레아씨, 각종 유행어와 신조어로 한국어를 마스터한 한국생활 4년차 로켓펀치 주리씨, 일본인 멤버 대표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어, 서로 또 예. 어, 서로 양보하는 걸 어색한 사이네요. 네. 네, 오늘 처음 만났어요. 네. 네. 아하. 자,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의 비타민 주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심지역 방송 패턴에 두 분 다 이제 한 번씩 그 그룹 멤버들과 함께 오셨었는데, 네. 워낙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와. 특별히 이렇게 마피아 게임에 모셨는데, 두 분은 오늘 처음 네. 만나셨죠. 네. 아, 아까 대기실에서. 네. 동양 사람들끼리. 아. 처음 봤습니다. 동양 사람들끼리가 뭐예요? 예. 아, 예. 어떻게 두 분 무슨 대화 나누셨어요? 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어디 출신? 네네 어디서 일본 어디 출신이냐 출신 이야기 하고 예예 이거 본명이냐 본명이냐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리 본명이냐 네 대, 한국어로 대화했나요 일본어로 대화했나요 일본어로 한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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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섞어가지고 네 어 출신이 어떻게
좀 같은 지역인가요? 아니요, 다른 지역이었어요. 어. 가까웠어요, 그래도.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되시죠? 이바라키고 가나가와. 네. 네. 아, 이바라키와 가나가와. 도쿄 가나가와. 그 옆에, 네. 네. 도쿄 근처예요. 아, 그럼 뭐 차로 몇 분 정도? 한 30분 정도? 아, 그건 아니에요. 10분은 아니에요. 아니, 많이 걸리긴 해요, 차로 가면. 아, 그래요? 네. 거리가 꽤. 한 시간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도쿄 중심부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길이 이동하면은 좀. 좀 걸립니다. 일본에서 네. 사셨어요? 지금까지 정보가 네. 되게 오, 많네요. 땡글맵? 아, 땡글맵. 그런 게 없어. 만화를 많이 봤어요. 우와. 네, 그래가지고 웬만한 지역을 대충 압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 일본어도 많이 알고. 일본어 어렸을 때 배운 것들. 예예. 예. 예. 자, 시크릿 넘버는 작년 5월에 베텐에 다녀가셨는데 네. 그때 그 저희 유튜브 1호점 기준으로만 걸그룹 초대석 조회수 넘버 2가 됐습니다. 오, 아~ 진짜요? 예, 베텐 모든 영상 중에 최다 댓글 기록 보유하고 계시고 멋있다. 해외 팬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유튜브 에라오에 접속하고 계신 해외 팬들이 영어로 막 그 난리구나 지금 예, 하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월드와이드다 월드와이드. 월드와이드죠. 와우. 로켓펀치는 또 러블리즈 동생 그룹이라서 음흠. 뭔가 베텐의 가족 같은 느낌? 우와, 가족 감사합니다. 그룹 같은 느낌이고요. 최근에 수윤 씨도 다녀왔거든요. 아, 네. 봤어요. 보셨어요? 못됐잖아요. 못됐다고요? 마피아를. 예. 못했다. 아, 난 수윤이 네. 못됐다는 줄 알고. 종이한장 차이인데 이제 못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못된 수윤이. 못됐잖아요.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멤버들 돌아가면서 수시로 놀라오는 팀인데 주리 씨는 2021년에 그렇죠. 넉가지 마피아. 유경험자에서 넉살 씨와 그때 만난 적이 있는데 넉살 씨는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알죠. 진짜요? 아니요. 이거는 다 음모예요. 무슨 잘못됐어. 알죠. 아, 무슨 소리세요? 네. 슬펐어요, 순간. 네.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예. 되게 땀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예. 알죠. 예. 그 제가 건배사로 한국에서 유행하는 건배사 적셔를 알려드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기억하고 그 있어요. 써먹은 적도 있으신 걸로. 아, 네, 많이. 이거를요? 그냥 잔난척으로 죄송합니다. 멤버들이랑 예. 그 뭔가 스케줄 끝나면 예. 물로! 적셔! 그걸 제가 하나 알려드렸거든요. 진짜 팬사에서도 잘... 했어요, 팬들이랑.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래, 뭐, 주리 씨가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배디가 그걸 하는 순간, 으악!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저래?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농담을 알려드렸는데, 주리 씨가 그걸 진심으로. 주리님이 약간 귀여운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다 배우니까. 네. 다 잘 배웠습니다. 다 흡수하시고. 예.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하시면. 네. 배디는 진짜 하지 마요, 어디 가서. 아, 다 같이 적셔! 이거. 진짜 하지 마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넘겨드릴게요. 예. 그 베텐에 나오는 일본 멤버들이 특히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오늘은 일본 멤버 특집을 기획을 예전부터 하다가 오늘 드디어 해보게 됐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뭐, 트와이스에는 모모 사나 미나님 계시고 르세라핌 사쿠라 카즈아님 계시고 체리블렛 레미 메이님, 네. 빌리 치키 하루나님, 아이브 레이, 케플러 마시로, 히카루, 퍼플 키스 유키. 네. 정말 많으시죠? 네. 근데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셨다. 아, 네. 네. 우리는 처음으로. 네, 여기서 근데 한 분도 몰라요. 네? 아, 다 모르세요? 아, 너 그게. 그래요? 네, 친분이 없어요. 아니, 뭐, 향후에 이런 거 없나요? 에이. 완전 아싸 스타일. 아싸 스타일이에요? 아니, 모를 수 있죠. 바쁘고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또. 네. 예. 근데 뭐, 무대에서 마주친 적은 있어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긴 있죠. 아, 그쵸. 예. 친분이 있기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주리님은. 저는. 친한 분이? 저는 뭔가 다 서바이벌을 같이 하거나, 그 최근에는 케플라 마시로 님이랑 네네. 그 콘텐츠 찍었어요. 아, 콘텐츠로? 네. 그런 거 해도 되게 친해지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E라서. 아. MBTI가. 메이님은 그, I세요? 레아님은? 네. 저 아이예요. 아이세요? 네. 근데 어떻게 찜질방에서 그렇게 아주머니 혼자 가는 거죠? 혼자. 아니, 혼자 가세요? 찜질방 아주머니들한테는 엄청 이인데. 아, 왜냐면 거기서는 한 분 보고 많은 사이. 아, 기가 막히네. 한 분 보고 말기 때문에. 아니, 뭐 그냥. 그런 사이니까 그냥 네. 한번 얘기하고 끝이니까. 네. 특이하시네요, 진짜. 친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근데 저도 이라 혼자 찜질방을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진짜? 네. 거기는 혼자 가는 데 아니에요? 찜질방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죠. 없어요. 예. 뭐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 보통 가죠. 그렇죠. 네. 사우나를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찜질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해야 재밌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들은 이런데 아이는 이제 레아님은 정말 찜을 찜질을 위해서. 와. 찜질과 진짜 찜질을 위해서. 사회로 가는 거죠. 레아 찜을 위해서. 오, 진짜 멋있다. 오, 진심이다. 찜질병의 매력 한번 더 한번 알려주세요. 넉살 씨를 위해서. 아, 요즘 예. 이제 예전에는 제 이게 삶고 제가 그 차가운 물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어, 냉탕에는. 근데 예. 그 맛을 알아버렸어요. 아 그래요? 아. 드디어. 뜨거운데 지지고 나와서 그 찬물에 들어갔을 때 그 심박수가 네. 엄청 오르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건강에 되게 좋다고 그러던데. 네. 네. 그러니까요. 피부에도 좋아요. 네. 어, 목은 쫙. 달려. 목은 쫙 당겼다가 풀어졌다가. 담금질은 또 아니고. 철사장. 네, 그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네. 저 한 5세트 정도 해요, 그거. 5세트? 네. 그거를 세트 개념으로 하시는구나. 세트. 네. 운동도 아니고. 어, 그래서 네. 혼자 가거나? 네. 어, 저는 냉탕 못 가요, 너무 차가워. 진짜요? 웬간에서는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희열이. 아, 그래요? 그 후숙한 아, 아드레날린 올라와요. 맞아요, 맞아요. 루틴이 돼요, 루틴. 네. 아, 어, 저 주리님도 하시나봐요? 네. 사우나, 사우나 좋아해서. 아, 하고 냉수로 빡. 네네 그거 하는 게 루틴이에요. 뭐 그럼 두 분은 혹시 원래는 이제 진짜 한국 찜질방 문화를 즐기려면은 그 네. 낙수를 맞아야 되거든요. 폭포. 네, 폭포. 그래서 물 딱 틀면 세게 막 나오잖아요. 어 원래 아. 냉탕에 그게 다 있는데 웬간하면. 어디에 나오는 데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되게 세게 떨어지는 게 원래 다 있는데. 폭포. 머리에다가 네. 쫙 해가지고. 그거 너무 진짜 아예 두개골 구멍 날 정도로 다양한 데가 있어요. 벌칙 아니죠? 벌칙. 네. 아, 다음에 해볼게요. 오늘 시원한데 그게. 그거 한번 해보시면 네. 또 그걸 해야지 이제. 예. 우와 예. 진짜요? 예. 그래서 원래는 어딘지 이제 알려주세요. 어 웬간은 웬만한 데 있나요? 그 세게 제가 여탕이 없나? 여탕이 남나? 왜냐면 남탕은 100%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가스밸브 같은 게 있거나 줄 같은 게 있어요. 줄은 뭐야? 진짜요? 줄이 있어요? 그건 진짜 얘는 아니에요. 아니요. 남자자동 한번 오세요. 아 플라잉 체어 같이. 아 근데 벌칙처럼 하고 계신 분은 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남탕에만 있나? 여탕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쵸 없죠. 작가님도 여탕에. 아, 그니까요. 무슨 적 없어. 오 진짜 대박. 남탕에만 있나? 남탕 가서 아, 이제 사우나 아니면 네. 열탕에서 이제 몸을 완전히 흐물흐물하게 숙회로 네. 만든 다음에 그쵸. 그 냉탕에 바로 가가지고 물을 네. 쳐서 쫙 하면은. 수압이 네. 진짜 세요. 왜 없어요. 와 진짜 대박. 아, 그래요? 그 영혼이 완전히 리셋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네. 그거 느끼고 싶은데? 대박. 그거 5세트 하면은 완전히 새로 태어납니다. 절린 데도 막 두드리면 시원할 정도로. 아프겠다. 네. 거의 아픈 수준이긴 해요. 거의. 얼프겠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두피에 맞아야 돼요. 그치. 정수리에 빡 맞으면. 아, 그러면 뚫려, 아, 머리가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왜 빠지? 불 맞는다고 빠지는 게 무슨? 그건 원래 빠질 사람이 빠지는 원래 빠질 거고. 예. 아 없구나. 네. 아, 예. 몰랐다. 와, 처음 알았어요. 안마 느낌까지. 그렇죠, 그렇죠. 시원하게. 야, 여탕이 없다. 궁금하다. 예. 지금 댓글창에 다 남성분이기 때문에 놀랐어요. 여탕은 없다고? 어? 여탕은 없어? 막 이러면서. 오, 저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우와, 이거 몰랐네. 야, 근데 저희가 걸그룹 멤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냉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네, 지금 아이,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네. 걸그룹 멤버들이고 냉탕에서 낙수 맞아 받는 아, 얘기를 예 아이돌 분들과 하다니 걸그룹 그것도 해외 소녀 일본 멤버들이세요. 어? 재밌네요. 네. 예. 아 그렇군요. 두 분 네. 오늘 계기로 좀 친해지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아, 네. 두 분 다 한국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미 연예인 활동하셨습니다. 레아님은 아역 배우로 아. 활동하셨고 주리님은 이제 어떻게 이제 아카바 AKB. AKB? 네. 아카바. A가 아니에요. 4요, 4. 아카바. 4를 A로 읽은 거예요, 멋있게? AKB, 머리 아, 8. 아, 그렇군요. 괜히 하나, 한 걸음 더 나가려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네요. 예. 네. AKB. 예. 예. 아카바 48이라고 그랬어. 아카바 48? 아카바. 멋있는데?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 예, 아키하바라도 좋죠. 그러면 그 예 넉사 씨는 일본말을 사실 스매끼리밖에 모른다고 하셨고 예, 뭐. 빵꾸 빵꾸 예, 펑크 예, 뭐 기스 기스 예, 예, 그 정도 알고요. 어, 예. 평상시에 쓰지 못하는 용어들 막 쓰시네요. 아 시원하네요. 에키스 에키스 네. 아 시원하다. 그렇죠. 그러면 일본 어디 놀러 가보셨어요? 아 저는 오사카만 한번 가봤고 아~ 이제 3월에 공연하러 도쿄 한번 갑니다.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 도쿄 처음이에요. 예, 예. 처음으로 도쿄에서 예. 또 이제 랩 작도 하는 거예요? 예. 아, 까데오랑 근데 같이 가기 때문에 네. 그 밴드 멤버들이랑 하는 곡들을 많이 할 것 같아. 도쿄에서 공연이 아, 있어서. 오, 그러면 예. 가서 랩을 할 때 약간 일본어로 조금씩 바꿔서 또 하고 그러나요?
힘들지 않을까요? 어렵게 그거네. 네, 어렵죠. 예. 어, 한국어로만 하는 거예요? 새로 쓰지 않는 그렇죠. 이상. 예, 그렇죠. 뭐. 써서 가세요. 써서 가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또 기능 번역 기기도 좋으니까. 무대에서 파파땡을 돌리겠다고요? 파파땡이 진짜 잘해줘요. 예. 진짜요? 실시간으로요? 아, 그럼요. 말하면 바로 다 해주고 하니까. 아~ 예. 그리고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딱 줄 그으면 그거 해석도 되고. 아, 맞아. 그리고 한국어도 요즘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컵라면 먹을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맨날 찍어서. 맞아요. 스프를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서 자크두 잘 하고 오시더라고요. 자크두 한번 자크두. 자크두.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분유를,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바로 파이팅! 60초 한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분유를! 야, 이것도 틀리네. 시크릿 넘버의 레아 본명 오가와 미즈키 1995년생을 일본 도쿄에서 봤고요. 초등학생 시절 국제영화제 레드카펫 밟아본 일본의 아역배우 출신으로 중학생 때 길거리 캐스팅을 받고 한국으로 넘어 아이돌 연습을 시작. 2013년 걸그룹 스카프에 합류해서 활동하다가 팀이 해체한 후 2017년 아이돌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믹스나인에 참가해서 아쉽게 탈락. 2020년 시크릿 넘버 활동명 레아로 재데뷔 후 현재까지 활동 중 특유의 넉살과 친화력으로 대중목욕탕을 다니며 할머니들께 일본어 홍보하고 한국어를 배워서 났으며 그리고 산낙지 번데기 딱동집 곱창까지 못 먹는 한국 음식이 없는 한국인 입맛 패치 완료. 연말 다양한 K-POP 콘서트 행사에 참여하고 시크릿 넘버 다음 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켓포즈 주리 본명 타카하시 주리 1997년생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왔고요. 2011년 일본 걸그룹 AKB 48 48으로 데뷔. 2018년 엔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듀서 48에 참여해서 최종 16위를 기록하고 이후 AKB 48 졸업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2019년 8월 로켓먼츠로 데뷔. 대장경과 응치를 보며 한국어를 배웠고 더 글로리를 한국욕을 배워 한국어 능력자로 끝말잇게 고수이며 한국 건강체를 좋아하지만 맵찔이 중앙피시를 장거리 육성부 출신으로 육성뿐 아니라 극진가라데 검도 농구 축구 수혈까지 하는 운동 재능은 작년 소녀 리버스 퀸덤 퍼즐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로켓먼츠 9월 싱글 앨범 활동 후 다음 활동을 준비하며 다양한 웹예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56초. 우와. 아, 50초는 절대 안 되네. 아, 커피는 못 드리고. 너무 잘하는데요? 분유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대박. 한 이바라키. 이바라키 맞죠? 이바라키. 잘 놀리시네. 아, 죄송해요. 아, 이분들은 한국 분이 확실해요. 댓글이 있어서. 네.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아인지 인지 이게 빠르게 읽으니까. 이바라키. 예, 죄송합니다. 와, 진짜 근데 진짜 대단한. 이게 바로 아시아 최고의 래퍼의 실력입니다. 진짜 랩이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진짜 근데 네. 진짜 우와. 아, 늘었어요 실력이. 존경. 아, 고맙습니다. 나중에 프로필이라는 곡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확실히 안 할 것 같아요. 프로필. 안 돼. 넉살의 프로필. 아니야, 빨리 읽고 싶지 않아요. 랩에서만큼은. 예. 분유 프로필. 커피의 분유. 아, 예. 아빠 사이더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웃사이더 아니라 아빠 사이더.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11개월 된 아기가. 네. 와, 귀여워. 자, 두 분 다 연예인 경력이 너무 오래되셨어요. 레아 씨는 뭐 아역배우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네. 평생 연예인이셨고 네. 피짱은 내 친구 상도 받으셨고 네, 근데 네. 아역배우라고 하기에는 이 영화만 남았어요. 아, 예, 피짱은 내 친구는 어떤 내용인가요? 초등학교에서 돼지를 키워서 이 돼지를 졸업할 때 먹느냐 안 먹느냐를 이제 이야기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아, 좋다. 그런 뭔가 학교에서 그래서 그게 많이 봤었어요. 아. 약간 공부, 교육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런 영화에 나왔었어요. 이거 뭔가 그 옥자도 생각나고죠? 아, 근데 그쪽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옥자는 조금 예. 그러면 식용용 그 돼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옥자에게 정이 들었으니까 이제 먹느냐 마느냐. 이거는 근데 참 성재형에게는 질문 될 것도 아닌데. 아직 그런 거에 나왔었던 거 있죠. 되게 심오한 내용이네요. 네. 성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먹느냐 마느냐보다는 무엇을 요리할 것이냐로. 야, 바베큐냐 쪄서 먹느냐 튀겨 먹느냐. 핑거푸드로 먹느냐 스테이크로 먹느냐. 돼지고기도 핑거푸드가. 예. 돈가스 핑거푸드잖아. 꼬마 돈까스. 돈카츠. 예. 아, 돈카츠. 예. 아, 피짱은 내 친구가 그 피가 피그군요. 근데, 네. 예. 근데 왜 요것만 딱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디션에 보신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우연히 엄마가 보냈었어요. 이 오디션. 그 신문에 와, 이 오디션 그게 있어가지고 예. 그냥 보냈었는데 마침 오디션 장소가 집 근처여서 아, 그냥 하고 네. 아, 그냥 그럼 갔다 와야겠다. 그냥 집 앞인데. 그렇다고 벌컥 합격됐어요. 야. 그래가지고 레드카펫 밟았죠. 와. 아니 레드카펫도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서 네. 결국 먹었습니까 안 먹었을까요? 아, 그지 안 되지 말해도 돼요. 유명해서
유명하죠 그 어? 아.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서 말도 괜찮은 거. 아 이 유명한 주리씨를 보셨나요? 네, 저도 아기 때 네 그 학교에서 봤던 거예요. 그쵸 거잖아요. 학교에서 네. 이 영화를 많이 봐 아. 보여줘요. 그럼 레아님을 보신 거예요? 네 아마도. 오, 오 이런 인연이 지금이랑 많이 바뀌어서 네. 머리색이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릴 때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진짜 어릴 때였어서 가지고 놀랐어요. 어 그 스포해도 됩니까 그럼 이거? 네 결론은 네, 먹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먹어야 돼요. 그렇구나. 네. 안 먹으면 뭐 하겠어요? 하긴 뭐 어디 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방생이 안 되니까 얘는. 아하. 진짜 재밌는 이야기. 그렇군요. 아니 뭐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럼요. 네, 그 제가 읽었던 예전에 무슨 그 일본 만화의 네네.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수의사가 나오는 만화였는데 예. 그 수의사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캐릭터가 아니 동물의사가 네.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랬더니 인간에게 허락된 것은 먹는 것밖에 없다. 오. 동물에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게요. 대사가 좀 꼬였네. 아, 사람이 동물을 그 잡을 때는 먹는 것 말고는 방법 아, 없다. 먹는 거를 그렇지. 목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 아. 그건 오케이다. 아, 그래요. 분위기 네. 안 좋아졌네요. 그만 드세요. 아, 그만 드세요. 형은 그만 먹어. 그만 드세요. 적당히 먹겠습니다. 풀만 좀 드세요. 풀. 네. 뭐라는 거야 돼지야라. 비가. 예, 네. 그럴싸했는데 그냥 뭐. 아, 저도 정확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 그때 설득됐는데. 자, 주리 씨는 일본과 한국에서 걸그룹 활동을 다 해보셨는데. 네. 두 나라의 걸그룹 활동 차이가 어떠신가요? 네, 큰 차이는 역시 숙소생활, 단체생활인 것 같아요. 예, 예. 단체.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멤버들이랑 살아가지고. 이 일본에서는 이런 숙소생활이나 이런 게. 네. 예. 딱 스케줄 때 만나고 안녕하고 다음 날도 스케줄 때 만나고. 연습할 때 이렇게 네. 모여서 하고. 이랬었는데 진짜 멤버들이랑 같이 사니까.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 힘든 약간... 것만 들어볼까요? 아 좋은 거는 약간 가족 같이 된다. 힘든 걸 좀 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가족 원하는데 너무 나시는데. 힘든 거는 그 역시 그 정소 단단이나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청소. 청소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잘 하는 멤버랑 그렇지. 조금 뭔가 그래. 많이 안 하는 멤버나 네. 약간 그런 근데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게, 그런 거는 이게 왜냐면은 청결도가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아, 맞아요. 기준이 네. 달라서 약간 그거를 지금 배려 서로 하면서 뭔가 아. 이해하면서 하는데 제가 진짜 전술 박세게 하는 스타일이라 멤버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술을 빡빡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네. 그러면 멤버들 전보다 더럽게 보이는데 야 이거 정리 좀 하지. 청결 등급이 다른 멤버들 아, 많이 떨어진다. 단단 있는데 저는 무시하고 다 해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집구석이 어느 쪽이에요? 집구석이? 나 집에 어느 부위가? 아, 부위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어느 그치, 구역이? 화장실? 화장실보다 화장대? 물리 쓰고랑 아, 아, 음식물 쓰레기 그렇지. 너무 리얼한다. 음쓰 음쓰 그거를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제가 단단이 아니어도 예. 기다릴 수 없어서 아, 음쓰를 아. 처리 안 하고 이제 집에다 놔두는 그 행위 생기지. 아, 날파리 꼬 이게 이게 다른 멤버들은 땡큐거든요. 아, 다 해주시니까. 아 그럼 스트레스 못 받으면 좋겠다 하고 그 항상 원하 그 뭐지 바라고 있어요. 아 제발 좀 치우길 담당이 빨리 치우길. 아 그것도 네. 그렇고 제가 진짜 빡세게 하는 걸 좀 아 멤버들이 빡빡하고 센 빡세게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어요. 제가 진짜 빡세게 한다. 빡빡한 스케줄로 네. 아주 센 진짜 세게. 빡세게 하니까. 미안해. 네. 아, 그렇군요. 아, 좋은 거예요. 사실 청소자라는 멤버만큼 감사한 멤버 없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분리수거하고 버려줘라고 말해요. 아, 분리수거까지는 해줘. 버려. 분리수거 내가 했으니까요. 아, 그리로 와. 버려. 갔다. 응가리 갔다가 버려. 이만. 제가 한국, 모아두고. 한국 마누라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마. 여보 음쓰 갖다 버려. 제가 다 하고 있죠. 너도 집에서. 예. 음쓰는 무조건 제가. 예. 한국어 패치가 여기까지 되어 있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버려. 아, 기가 막히네. 어머, 그거예요, 진짜. 똑같이. 아, 다 그렇게 해야죠. 나눠서 군대 가야 되니까. 네, 갖다 버리는 게 뭐가 뭐. 맞아. 예. 물론 약간 철량할 때 있어요. 아, 근데 분리수거 얘기 나오니까 또 저도 갑자기 저 와이프 생각이 나네요. 와이프, 저는 약간 분리수거 할 때 애시당초 조금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일단 다 모아. 아, 저는 또 그게 오, 또 깜깜한 네, 살짝 아~ 종이는 종이끼리 좀 정리를 해놓지 박스열면 안에 플라스틱이 있는 거 저는 또 그게 아~ 약간 분리수거 되는 거구나 그게 버릴 때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미리 해놓으면 편한데. 미리 해야 돼. 어. 미리 해야 돼. 저도 깨끗한 면은 아닌데 코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네요. 주리님은 예. 그러면 모든 끼니마다 음수 처리하세요? 아 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왜요? 아 그러니까 매번 버리러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좀 모았다가 가잖아요. 보통 하루 정도. 근데 그거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돼요. 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네, 어, 한국 사람이야. 내 아들이 아니 한국 사람이야. 김내야요, 김내야. 대박인데. 우와. 맞아, 그렇게 많이 사세요. 예. 그렇죠. 냄새가 안 나니까. 냉동실에다가 급속 냉동을 시켜놓으면 이제 냄새가 안 나고 네. 벌레 안 보이고. 네. 벌레가 안 보이고. 우와. 다시 넣어두고. 그거를 생각이 나잖아요. 냉동실에 있다.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봉투가 꽉 차. 그 스트레스. 꽉 차고 나서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리러 나갈 때 요만큼 나오면 버리러 갈 때 귀찮으니까 네. 보통 이런 네. 것들을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네. 냉동실에다가 이제 놔두면 한꺼번에 버릴 때 아, 주희 씨는 견딜 네. 수 없는 것 같아요. 음식을 냉동실에 어? 음식을 두는 곳에 왜 그걸 넣어 이게 되는 거지? 아, 그냥 냉동실에 다른 음식이 있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같이. 아, 근데 봉투에 쌓여져 있으니까 또. 아, 근데 봉투는 네. 너무 얇아가지고. 아, 그럼 저 진짜 버리러 가야 돼. 신기해. 아, 그런 분들 있어요. 아~ 냉동실에 놔두면 이제 다른 많아요, 음식들의 많아. 오염이 같이 되지 않나. 아, 그럴 일은 그리고 없죠 사실. 그쵸. 예, 일단 기분이 더럽지 않나. 기분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 아~ 주리 씨 못, 지금 못 들을 걸 들었어요. 네. 오늘 밤에도 생각날 것 같습니다.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지금. 맞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진짜 신세계였어요. 신세계. 냉동실 없어요? 없어. 아. 없어 없어. 아 진짜요? 냉동실에 넣으면 되잖아요. 제 친구들이 많이 했었죠. 자취하면서 혼자 살 때. 예. 아 재밌네요.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시나요?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그럴 수 있구나. 한국에는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족보요? 그 족보가 아니라. 아니 저 발음 좀 예 물론 분들도 있죠. 있죠. 예, 예, 있어요. 예, 있긴 있습니다. 예, 일본에는 야쿠자가 있고 한국에는 좀 족보이고 예. 있을 수 있는데 그 족보. 아 족보 나이. 족보. 맞아요. 예. 나이. 아 죄송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은 족보가 꼬였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희요? 예. 저희는 안 꼬였죠. 그런 건 없고. 네. 근데 이제 주리 씨는 일본 데뷔, 한국 데뷔 두 번 하고. 레아 씨는 네. 데뷔하고 재데뷔하고 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뭔가 아, 다른 네. 분들과 근데 사실 일본은 그렇게까지 나이에 그게 없어요. 아, 아 그래요? 네 저 다 여섯 살 많아도 친구 네. 먹고 해요. 아, 아 그래요? 네. 그 호칭을 꼭 뭐 언니라고 안 해도 돼요? 네. 오빠라고 안 해도 친하면 그냥 이름만 그냥 부르고 선배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 그냥 친하면 그런 게 없어요. 친하면 이름 불러 존칭이 없어서요? 성재야 네. 뭐 성재야 배성재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어 그래요? 네. 와 일본에서 안 때리나요? 아 저걸 아주 깐뜩하게 말로라 그래놓고 화내는 사람이에요. 아 말로 보세요. 아 말로 아유 제 말로 아 말로라고 했는데 욕을 하니까 아니 너무 친해졌으니까 거리감이 없으니까 야 성재야 예. 뭐 야 뭐 이렇게 한국식으로 좀 했죠. 야 네. 야 성재야 오늘 모자 성재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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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재쿤 그리고 멤버들도 저한테는 다 반말해요. 어 그 기분 안 나쁘고 너무 좋아요. 나이가 맞아, 어려도 맞아. 반말해도 네. 나이가 왜 좋아요? 막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한테. 아, 막 하는 걸 좋아해요. 네. 친하게 친하게. 네, 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주리 씨는 네.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뭐 냉동실에 음수를 안 넣는 분들은 아, 싫어할 수 싫어해요. 있어요. 그거는 싫어. 아 싫어하지 않아요. 선배, 싫어하지 않아요.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선후배는 저도 그 친해지고 싶다는 게 너무 커서 언니라고 하는 게 거리감을 느껴서 외로웠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는 익숙했는데. 일본에는 언니라는 표현과 상응하는 말이 없나요? 언니가 없는 것 같아요. 언니가 오 없구나. 대박. 친언니한테 말고 네, 친언니한테 말하거나 아 가족한테는 호칭이 있지만 네. 형제에게 네. 아 근데 우리처럼 뭐 언니 그냥 오빠 이런 식으로 친한 사람이 친한 오빠 친한 언니가 없구나. 네. 와 신기하다. 그럼 그냥 이름 불러요? 네 친구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네. 도모다치. 도모다치. 네. 오 예. 도모다치. 도모다치. 토토로. 네. 토토로는 갑자기 지브리. 왜? 토토로. 뭘 봐서 도모다치 토토로 아니냐? 어,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 오늘 왜? 네. 자. 자요? 잠깐. 자, 뭘 잘. 와, 이런 거 오늘 막하네. 그렇죠. 후배들 기강 잡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맞아. 저희도 그거 알려 주세요. 뭐 기왕 잡을 때? 아니 근데 이미 조금 하시는 것 같아. 야 버려. 갖다 버리고 와. 야 쓰레기 버리고 아, 그런 와.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최애 한국 음식 어떻게 되시죠? 레아님은? 최애요? 예. 엄청 잘 드시네요. 어려워! 그러니까. 최애를 고르기 진짜 어려운데? 두세 개도 괜찮으니까 뭐 예 편하게. 요즘은 대창. 와. 모츠. 대창 전골. 대창 그거 모츠나베. 예.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오. 한국식 모츠나베. 어 한국식이랑 일본식이 좀 다른가요? 살짝 달라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 파는 거는 한국식이에요. 대창, 대창 구이를 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창 전골. 전골을. 대창 구이도 좋아해요. 기가 막히죠 대창 전골. 저는 진짜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대창 전골이랑 뭘 드시나요? 소주. 아~ 조그맣게 얘기하면 안 들려요. 네.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뭐. 조그맣게 네. 얘기하면 마이크에 숨 안 되는 줄 아세요? 소주. 근데 혹시나. 기가 막히잖아요 조합이. 진짜 맛있죠. 그렇군요. 네. 어,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일본식은 뭐가 다르죠? 저는 그냥 맑은 거에 두부도 넣고 그 넣고. 맑아도 살짝은 매콤한 느낌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본은 담백해요. 설렁탕 아~ 느낌? 그래요? 네 어떻게 맞아. 보면 한국은 칼칼한 게 좀 들어가 네, 있죠. 네 예.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있어야 좋다. 소주 잘 속삭이면 뭐 의미 없어요. 네, 어차피 접수돼요 마이크에. 다 알아요. ASMR로. ASMR 소주라고.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주리님은 최애 음식 요즘? 요즘 마라 떡볶이요. 마라 떡볶이. 아니 이거 왜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몇 개 가시는구나. 마라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진짜 맛있어요. 여자분들 진짜 많이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해요. 마라는 진짜 절대 못 먹는 거죠. 네? 매워서요? 매운 것도 그렇고 그냥 그거를 진짜 이거 뭐야 맛도 아니고 아 그 뭐를 막 참을 수 없는 게 향도 그렇고 예. 얼얼하잖아요 일단 네. 어 그게 못 참겠더라고 저는 혀가 얼얼한 느낌 네. 그래서 그게 막 그 국물도 허거였나 그 국물도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빨간 거 향 아~ 그게 유행한다고 한번 먹으러 갔는데 그때부터 못 먹겠더라고 그거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야, 그래서 저도 사실 마라탕을 제대로 먹어본 적 그냥 훠궈의 빨간색 비슷하겠지, 홍탕이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여자분들은 진짜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마라 너무 맞아. 좋고 그 당면 추가해서 무조건 넓적 당면 큰 거. 네. 진짜 맛있어요. 야, 완전 입맛이 그냥. 요즘 그 네. 한국 소녀들이랑 똑같으시네요. 두 분이 레아님은 하고 아주머니들이랑 대창전골 소주 대창전골 손목 스냅도 다음날 찜질방 완벽하다. 음 쓰는 냉동실 조합이 이거는 뭐 그냥 뭐 안 할 것도 없어요. 불려놨어 이거 갖다 버려. 엄마 가시고 엄마 가시고 할 거는 나가서 버려. 네. 레줌마라고 하신 분 있고요. 레줌마!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는거예요? 네, 완전 인정. 와. 멋있다. 야, 마라떡볶이. 와.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나 한국인 다 됐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모먼트가? 있었어요. 주인님 뭐예요? 최근에 있었는데 택시 탔을 때 그 기사님이 예. 그 저는 남동생이 여행으로 한국 오고 있었어가지고 남동생이랑 예.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저한테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그 일본인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일본이잖아요. 아, 네. 저는 들키지 않았어요. 아니 뭐 신분 발각 안 됐다고 나 한국인으로 표현하는 게 좀 재밌네. 저 안 들켰어요. 그래서 맞아요. 일본인이에요. 옆에 네. 이제 네. 아 기분 좋았겠다. 진짜 너무 좋아서 저 진짜 한국어 잘하구나. 근데 제가 산통을 깨려는 건 아닌데 네. 기사님은 100% 알고 있었어요. 분명 일본인인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일본에서 오셨구나 하고 아, 이분도 일본 분인 거 아니야? 저 근데 어떻게 일본어 배웠어요?라고 질문 받았어요. 어? 일본어를 배웠냐고? 네. 어떻게 진짜 중요한 건데? 진짜 안 들켰네. 진짜 안 들켰네. 네. 야,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아, 진짜 밀국한 것처럼? 아니, 근데 좀 안 들켰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한국어 엄청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거. 많이 늘었구나. 많이 늘었나 봐. 아, 제스처가. 그러니까. 해냈다. 그럴만해. 그럴만해. 진짜 네. 기뻤어요. 네. 야,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보통 그 한국 내가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느끼는 거는 뭐 한국 스타일로 뭐 수저를 이렇게 세로로 놓는다거나, 그치, 뭐. 내가 소주의 맛을 알게 됐다. 뭐 이런 모먼트로 가는데 술잔을 뭐 두 손으로 받는다든지. 일본인인 거 안 들켰어요. 아 근데 이건 대박이긴 해요. 예. 얼마나 기분 좋을까. 예. 좀 말하고 싶었어요. 안 들켰대. 안 들킨 게 웃긴 거예요. 안 들켰다. 예. 레아님은. 저요? 예, 뭐 한두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한국 사람 다 됐구나 보다. 그럼 아까 축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한국 응원해요.
이런 말 해야 돼요. 위험한 말이에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같이 응원하게 돼요. 네, 네. 아, 꼭 둘이 그렇지. 붙는 게 아니라 네, 네. 한국 팀이 잘하면 네. 너무 그렇죠. 기분 좋고 그럴 수 있죠. 그냥 내 나라다 이렇게 네.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돼. 이미 충분해요. 아, 손흥민이 골 넣으면 나도 기분 좋고 그래. 네. 아,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마음으로 예. 오해 소지 없습니다. 아, 그럼요. 오해할 게 없죠. 예. 문제는 미토마 오열이라고. 문제는 결승전에서 한일전이 벌어지면 이게 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네. 응원하게 된다는 거죠. 어. 결승전에 한일전 내면은 사실 양국가 다 기분 네. 좋은 왜냐면 시청률이 거의 70%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100%죠. 예. 양국 방송 때 다 돈 버는 거고. 그렇죠. 맞아. 저도 버는 거고. 맞습니다. 예. 보러 갔었어요, 저. 어디요? 2019년도인가? 했었죠. 19년도에 뭐죠? 한일전. 저 코엑스에서 다 같이 응원했는데. 어디에 앉으셨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 궁금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넘어갑시다. 2019년이면은 그 뭐 겨울에? 아니, 겨울 되기 전. 겨울 되기 전에. 19년도였나 18년도였나 그쯤에 했었어요. 있었구나. 그래요. 있었죠, 그죠? 저도 근데 몇 년 꽤 되게 돼가지고. 아, 근데 어디 앉았는지 궁금한데 그건 안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수보 차원에서 네. 여기까지는. 네. 왜냐면 이건 축구는 또 네.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에서 두 나라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선수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수로. 제가 지금 녹음할 때는 여기 있지만. 요 방송 나갈 때쯤엔 카타르에 가 있고 그렇죠 이미 네. 중계 때문에 한일전 결승전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제가 현장에서 응원 그 즉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에 뛰는 모든 선수입니다. 얼마나 재밌을까. 와. 왜냐면 대한민국이랑 일본이 지금 뭐 역대 최강의 네. 지금 스쿼드가 그렇죠. 만들어져가지고 진짜 멋있다. 두 나라가 딱 지금 대박이다. 사실 두 나라는 웬만한 유럽의 나라들에도 스쿼드가 밀리지가 이겨, 않아요. 이겨 이겨 이겨.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풀 전력으로 붙는 거를 다들 대박. 보고 싶어하고 이상 없이. 예.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여기가 딱 좋아. 이 정도가 네, 맞아요, 딱 좋아. 맞아요. 예, 그만합시다. 예. 일본에도 마피아 게임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럼 야쿠자 게임이라고 하나요? 뭐? 마피아 게임이라고 해요. 마피아 게임이라고 해요? 마피아요. 아니, 우리가, 그럼 우리나라도 조폭 게임이라고 해야지. 이거. 폭력배야, 폭력배. 뭐 조직폭력배 게임이라고 해야지. 이게 얼마나 질문의 수준이 났습니까? 대본에 있어요. 작가님. 예? 마피아 게임을 대본에 있어서 일본에서 야쿠자 게임으로 한다고 진짜 있네. 제가 모르고 물어봤겠습니까? 아, 이거는 대본에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런 말하면 네. 질문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야쿠자 게임? 그래요, 그래요. 아, 뭐 갱스터 게임이라고 하나요, 미국에서? 예. 자, 잘하시나요? 그럼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못해요. 진짜요? 잘해요? 요즘 진짜 많이 늘었어요. 주리 씨. 일단 멤버들이 한때는 이겼어요. 오. 많이 해요? 요즘도 했는데 로켓펀치 멤버들 중에 누가 좀 잘하는 저요. 오! 아, 왜? 아니, 왜냐면 나 키말 안 했는데 택시기사님한테 안 들킨 실력이에요. 안 들켜. 무조건 안 들켜. 안 들켜요. 저는 택시기사님 몰카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레아님은 약간 지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예. 저는 표정에 좀 드러난다. 근데 레아님은 출신이 배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깔고 가는 게 있다. 예, 이렇게 봐야죠. 용기가. 그렇죠. 채팅창도 록펀 멤버들 보면 주리가 제일 잘할 것 같긴 하다. 맞아요. 저 이겼다니까요, 많이. 근데 저 댓글에 사실 속뜻은 다른 멤버들이 조금 마피아를 못한다는 느낌이. 다른 멤버들은 진짜 못한다는 진짜 못한다. 예. 최악의 실력입니다. 주리님이 그나마 나을 거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최악체들 중에 최강이다. 뭐 이런 느낌. 어떡해. 아니, 제가 아니에요. 제가. 제가 아니면 그러면 그 멤버들 중에서 누가 좀 잘하는 편이신지 아세요? 저희 다 못해서 하잖아요? 예. 게임이 잘 안 돼요. 아니 걸그룹 타이틀도 시크릿 넘버인데 뭔가 잘할 것 같은데 아 안 돼요. 그리고 의심을 받아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런 캐릭터 그리고 있죠. 처음부터 죽거나 아 그런 멤버 있어요. 근데.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기선 저예요 그게. 아 그래요? 전 무조건 죽어요. 앵간하면 앵간하면 죽는 게 저니까 그것 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죽이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 진짜요 분이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으니 마피아면 땡큐고 시민이면 하면 걸은 거니까 땡큐 그냥, 그냥 죽이면 좋으니까 기분이 요즘 그 라이어 게임을 더 많이 해서 라이어 게임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그거 그걸 많이 했어요. 그거. 그렇죠. 그거 잘해요? 그거는 그럼 마피아 그럼 잘할 게임도 수 아니에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네. 라이어 게임이나 마피아 게임이나 거짓말하는 건 똑같은 건데. 만약에 걸렸으면 자기가 그런가?
아 그런가? 그런가? 재밌네요. 아 벌써 시작됐네 연기가. 무섭네. 무섭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피아 게임 일단 저희가 토크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재밌네. 여기 종이 잘 가리고 봐주시고. 네 가리고. 네. 비칠 수 있어서 아~ 이제 자기 신분 노출할 때 펼쳐야 되니까 어디 잘 숨겨놔 주세요. 버리지 마시고. 네. 아 자신감이 보통 자신감이 아닌데. 파이팅.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대한 외국인 두 분 시크릿 넘버 레아 씨 로켓펀치 주리 씨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아시아 최고의 래퍼 넉살 씨와 함께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4인 마피아 게임 룰을 정예인 씨가 설명해 주십니다. 곰돌이가 곰돌이요? 네? 우와 보세요. 맞아요. 붙이신 게 아니죠? 아니요 이런 진짜, 원래 이런 거예요. 귀엽네요. 예. 원래 옷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 탈부착이 거예요. 안 돼요? 돼요. 똑딱이요. 똑딱이로. 귀엽다. 예. 그럼 다른 데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만 달 수 있어요. 네. 거기만 똑딱이가 있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워요. 알겠어요. 뭘 차가워요, 자꾸. 사람을 싫어해. 아니요. 돼지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아닙니다. 걸그룹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알겠어요. 그 말도 이상해요. 그 말도 이상하다? 그냥 그 말도 이상해. 예. 자, 1차 제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레아 씨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시작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급하시네요. 지루해요? 2차 제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넉가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후. 자, 하나 뽑으시죠. 네. 예. 자... 마피아 게임 오늘 예. 먼저 과연... 걸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에 아니 뭘 그냥 뭘 먼저 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확률인데 남은 게 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확인을 하시죠. 야 어디서 배운 말이에요 레아 씨. 남은 게 좋다. 아니 일부분이 아니라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 자 그러면 손으로 잘 가리시고 자, 내 고향을 소개 자랑해 주세요가 토크 공통 주제입니다. 똑같은 말이 이건 쓰여있어요. 내 고향을 소개 자랑해 주세요. 그리고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추가로 더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단어를 이제부터 1차 지목 직전까지 한 번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마피아로 인정을 해드리고요. 그렇죠. 자, 내 고향, 동네 자랑을 해달라. 뭐 두 분은 뭐 이제 진짜 일본 고향을 얘기하셔도 되고 한국에서 지금 사시는 동네를 얘기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알겠습니다. 어느 동네든 아 네. 네 아, 어느 됩니다. 동네든 상관이 없다. 그렇죠. 뭐 저희 엄격하진 않아서 그런 거. 아~ 이 토크는 마피아를 잡아내기 위한 토크지 그렇죠. 뭐 그렇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배디는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 뭐 그냥 잡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지. 무슨 얘기 막 진심으로 해도 듣지도 않아. 기계. 믿는 거예요? 네. 지금 믿고 경멸하는 표정. 이 표정은 음식물 쓰레기 냉동실에 넣는 사람을 보는 아니 음식을 보는 표정이었어요. 아예 그냥 음식을 보는 표정이었어. 에이. 네. 아예 그냥 음식물. 너무 경멸하는 표정이었어. 그냥 음식물 표정이야. 네. 자 그러면 이제 고향. 예. 시범조 넉살 씨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태어난 곳은 인천이고 원래. 그렇게 고맙습니다. 아 상처가 치유된다고. 뭐라 리액션 한번. 인천이 인천 한마디에 오 인천. 인천 포함 저. 와 진짜 인천이야. 약간 이런 느낌. 예. 와 네. 이게 예쁘죠. 제가 9살 때까지만 살고 서울로 왔는데 진짜 약간 마음의 고향은 연희동이죠. 거기서 학교를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아 진짜요? 연희동 혹시 아세요? 좋아해요. 오 진짜요? 네. 오, 어떻게 또 연희동을 아시는 거야? 맛집 뭐 있어요 연희동에? 그 파스타? 파스타 맛집 있지 않아요? 파스타 맛집은 많겠죠? 예, 근데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아, 파스타는 예, 딱히 파스타는 어느 동네에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어느 동네?
네네 있나 그... 뭔가 파스타 맛집 많다고 들어서. 이야 그쵸 이쁜 곳이 많죠. 네 이쁜 곳이 많아서 좋아요. 아, 근데 맛집 나온 김에 일동은 사실 그 유명한 성재형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칼국수집 유명한 데가 있어요. 몰라. 설렁탕 국물 베이스예요. 엄청 진한 국물에 연희동 칼국수라고 아, 이름을 말하면 그렇구나. 그냥 칼국수집 유명한 데. 다 얘기해놓고. 그렇네요. 아니 이름이 그냥 동네 이름이랑 칼국수라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연희동의 일단은 자랑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조용하죠 동네가. 예, 그 거주 지역으로 되게 조용한 동네였는데 점점 이제 홍대에서 연남동으로 확대되는 그 상권들이 이제 연희동까지 와서 파스타 맛집이 많이 좀 생긴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쁜 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 되게 오래된 이제 쇼핑 센터도 하나 있고 거기가 그 해외 물건들을 이렇게 들여와서 좀 팔았던 걸로 좀 유명했던. 아, 그 도깨비. 도깨비요? 도깨비요? 도깨비 아닌가요? 어 아닌데요. 그 사러 가라고 아 이런 아 그렇지 맞아 네. 사러 가고 근데 도깨비는 너무... 남대문이죠 참 예 네, 아니데 너무 너무 옛날이네요 제가 사러 가랑 도깨비랑 어떻게 헷갈릴 수 비슷하다는 느낌을 네, 받았어요 어렸을 때 보던 도깨비 시장과 유명한 쇼핑센터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나왔던 학교 좀 부끄럽네요 진짜 아예 상 남대문 도깨비 시장을 얘기했어요 제 시장이 도깨비예요 아니 뭐? 그럴 리가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죠 아 아이 말도 안 돼. 갑자기 그래서. 말도 안 돼.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아 근데 헷갈린다, 예.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뭘 저희 얼굴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아까부터 저를 분리수거하고 있어요 계속. 어? 그리고 주리님이 저 죄송한데 너무 진두지휘하고 계세요. 뭐 파스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딱딱해. 아 제 얼굴을 지금 쑥 분리수거하고 있어요. 표정만. 분리수거. 예. 그러면 누가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저 표정은 음스 아니에요. 예, 표정이에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학교도 예, 제가 나온 데도 있고 뭐 서현중학교, 연희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여기 동네를 좋아하는 게 이때 래퍼의 꿈을 꾼 게 여기였어요. 왜요? 그냥 그때 일단 집에서 힙합음악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때 제가 살던 집이 특이하게 옥탑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가사를 쓰고 막 음악 듣고 이런 걸로 막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상상을 했죠. 무대에서 서서 랩을 하는 걸 하면서 가사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네 집에 또 그 연희동 살 때 그 친구네 집에 형님이 또 랩을 하고 있어서 우와. 집이 아예 CD가 엄청 많았어요. 외국 음악이. 그래서 그때 꿈을 많이 키웠죠. 음악 들으면서. 예. 그렇죠. 뭐가 또 있을까요? 더 얘기 좀 해보세요. 더 있는 것들 뭐 일단 추억이 많고 그때가 이제 펫플로우 시절인가요? 예. 아, 지금 두 분 나와 계실 때 또 옛날 이름이 예. 그런 이름도 와. 별명이에요? 첫 랩 닉네임이 네. 펫플로우 오! 반려동물처럼 네. 플로우를 다룬다. 와! 아, 반려동물 맞나요? 어, 지금 웃었어요. 와만 하시다가 와하하 옛날 그런 닉네임도 짓고 멋있다 진짜 임팩트가 있어요. 임팩트. 아 임팩트. 고맙습니다. 임팩트. 반려래퍼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그렇게 꿈을 꿨던 동네고 일단 그리고 좀 조용해요 확실히 아직도. 그래서 저는 목표가 그 연희동에 그 개인 주택가가 있어요 위쪽에 그쪽에 이제 집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좋다. 동네입니다. 예. 아 그래요? 네네. 어 거기 주택 연희동 주택에. 예예 예.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뭐 그 정도가 있습니다. 예. 칼국수는 혹시 좋아하시면 진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진짜 최애. 저 진짜 좋아해요. 수육이랑 칼국수밖에 없어요. 우와 저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그래요? 국물이 엄청 오래된 가게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그냥 그 동네 이름이랑 칼국수만 치면 나오는데. 우와 진짜요? 네 그냥 이름이 그거예요. 김치 맛있나요? 아 진짜 김치 대박이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일단 메뉴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자신감 대박. 왜냐면 여기 그리고 국물이 맑은 게 아니에요. 사골 국물 진한 거. 이게 이거밖에 없네. 우와, 진짜 네. 맛있겠다. 그리고 그 입술 짝짝 달라붙는 그 느낌의 국물입니다. 예. 맛있겠다. 혹시 좋아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강추예요. 네. 배고프다. 진짜 그 메뉴에 수육치. 칼국수랑 수육, 한우 수육, 공깃밥 기가 막힙니다. 가면서 공깃밥 500원? 진짜 공깃밥 500원? 옛날 사진이지 않을까요? 2023년인데? 오, 최근 거네. 어떻게 공깃밥이 500원이지? 제가 세 개 먹으러 가야지. 대식가가 아니시면은 둘이서 가서 수육 하나, 칼국수 곱빼기 하나 이렇게 시키면 아~ 네, 그 큰겁니다. 엄청 커요. 곱빼기는 확실히 좀 양이 많아요. 네. 와이프랑 대박, 가면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먹었던 네, 그런 알겠습니다. 동네입니다. 예. 확실히 시민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레아 씨. 왜? 예. 왜 시민이에요? 맞아요. 네, 약간 저도요. 네. 진중한 느껴져요.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다. 아 오늘 네. 저 기분 좋네요. 원래는 그냥 동네를 생각하면서 되게 네. 정성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성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앞에는 비정상적인데 제가 앞에 되게 이상했다는 거죠. 앞에도 좀 이상했네. 예. 아 그 냉탕의 그 낙수물부터 좀 이상하긴 한데. 아 예. 그러면
주리님. 네, 제 고향, 예. 제 고향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바라키 그 오프닝 했을 때도 말했는데, 네네. 저는 이바라키, 도쿄 옆에 있는 이바라키 출신인데, 네. 이바라키에서 유명한 게, 나토 아세요? 아, 알죠, 알죠, 알죠. 아, 나토가 예, 진짜 맛있는 그 지역이에요. 특산물 같은 건가요? 네, 나토. 특산물이에요. 이바라키 나토가 네. 유명한가요? 네. 와, 그래서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진짜요? 네. 그 과자도 콩 나토. 콩 맞죠, 콩? 예. 아, 콩 맞아요. 약간 예, 청국장 느낌 나는. 아, 그렇지. 예, 네. 찐득찐득하고. 그 낫또 먹으면 감기 안 걸린다. 약간 그런 아, 것도 있었고. 근데 뭐 건강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 진짜 한 번, 두 번밖에 감기 안 걸렸어요. 나토 때문에? 네, 아마도. 그냥 건강하셨던 거 아닌가요? 입상도 하시고. 나토가 네, 감기약은 아닐 텐데. 급진가라대 하셨으니까 안 걸린 거 아니에요? 아, 저 진짜! 그냥 나무치고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급진가라대 하면은 뭐, 날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큰, 약간 큰, 그 아픈 것도 걸려본 적이 없고. 진짜 건강하게. 아, 역시 나토 파워다. 나토 덕분이다. 네, 나토를 진짜 많이 먹었고. 근데 장거리 육상부에다가 급진가라대에다가 검도, 농구, 축구, 수영까지 하셨으면 아플 긴? 아프면 안 돼요? 아, 네, 저 진짜 많이 운동을 했는데, 그, 계속 밖에서 그 놀고, 네. 그랬으니까, 진짜 공, 그 뭐지, 나토 덕분에. 나토가 유명해요. 진짜 이바라키. 선출신인데 나토 덕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토 먹어야겠네요. 급진가라는 맹가라면 안 걸려요. 급진가라는 네. 최배다 선생님이 하셨던 거 아닙니까? 겨울에도 막 그냥 제복을 막 이렇게. 맨발로 산 타고 막 이런 거. 아, 걸로 맞아요, 맞아요. 꼭 진짜. 하셨어요? 네, 맨발로. 그럼 감기 안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어, 진짜 반발. 아플 진짜? 수가 없는 네. 분인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나토 줄이. 나토. 네, 이발키 오면 나토 드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나토 특산품 자랑하신 거예요? 아, 네. 그렇지, 그렇지. 소개했어요. 예. 이발키에서 또 좀 구경할 만한 거 없나요? 꼭 봐야 되는 거. 맞아. 메롱. 맛있어요. 메롱이요? 네. 아, 메롤, 멜론. 네. 메롱이 뭐예요? 메롱. 메롱 그 과일. 과일. 메롱이 너무 맛있고. 아, 그래요? 네, 너무 맛있어요. 메론빵도 있나요, 그러면? 메론빵, 메론빵도 있어요. 아, 그 빵집에 가면. 네. 진짜 맛집이 진짜 많고. 어허. 근데 빵보다는 그 아이 그 자체가 유명해서 그 신선한 그 아이를 먹어주시면. 아, 과일이 유명하다. 그게 약간 우리나라에도 메론 있잖아요, 한국에도. 네. 근데 그 맛이랑 또 다른가요? 뭐 색깔부터 달라요. 무슨 색이에요? 조금 노랗고, 오렌지, 약간 오렌지색이고, 아하. 엄청 달달해서. 네, 근데 한국 것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맛이 좀 다르구나. 네. 저희가 하는 건 녹색이죠. 디저트 강국에서 오셨는데 그게 그렇게 달달하고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 맛있나 보네요. 꼭 가서 한번 나토 먹고 메론 먹고 디저트로 뭐가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긴 한데.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러네요. 진짜로 고향 자랑이야. 약간 그 타 방송국 여섯 시내 고향 스타일로 나토와 예 메론 예 좋습니다. 예. 연희동 칼국수 자랑하셨고. 아, 그 이름 다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가게 이름을. 연희동의 칼국수. 이렇게 해주세요. 예. 예. 자 그러면 레아님. 그럼 저는 좋아하는 동네를 얘기해볼게요. 한국에. 한국에. 예. 네. 저는 부산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부산 불가마 있나요? 부산 있죠. 근데 아, 부산 안 가봤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부산을 예. 일하러만 갔었다가 예. 일하러 갈 때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산이 어떤 곳인지 잘 왜냐면 차 안에만 있으니까. 근데 항상 음식이 맛있었어요.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봐야겠다 아하. 싶어서 혼자 KTX 타고 부산에 간 거예요. 혼자요? 네. 아, 대단하네. 웬만하면 혼자 다니시네. 네. 당일치기로 갔어요. 아침 갔다가 저녁에 여기 했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벽화마을도 있지. 바다도 있지. 오, 그렇죠. 음식도 맛있지. 야경도 예쁜 데가 맞아, 있지. 맞아, 그렇죠. 그리고 바다 앞에서 회도 먹을 수 있지. 혼자 회 드셨어요? 네. 와. 아니, 진짜 맥이야. 와, 대단하다. 그냥 한국 사람이야. 네. 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제일 좋았던 게 그 벽화마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네. 있는데 거기에 어떤 조그만한 라면 가게가 있어요. 라면이랑 라면? 맨 말고 면이에요. 라면, 네. 라면. 네. 오케이 오케이. 그게 거기서 이제 먹는 그 뷰가 정말 미쳤거든요. 표현도 한국적이네요. 아, 악센트까지 완벽하네. 정말 쫙 바다가 펼치고 네. 정말 햇빛이 들어오고 거기서 딱 앉아서 혼자 라면을 먹는데 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힐링. 아, 부산이 진짜 좋은 데구나 라는 거를 거기 맞아. 라면 먹으면서 느꼈던 기억이. 무슨 라면을 드셨습니까? 해물라면? 네. 미쳤다의 악센트가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미쳤거든요. 그 어쿠스트로피가 예. 미쳤거든요. 이게 와. 미쳤다. 그 뷰가 미쳤어요. 이게 아니라 미쳤거든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저는 혼자서 부산 가본 적이 없어요. 와. 진짜 미쳤어요. 근데 없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혼자 가서는 게. 근데 네. 원래 부산 가면 저 밀면이나 돼지국밥 같은 거. 아, 밀면도 먹었어요. 밀면 드셨죠? 네, 먹었어요. 아. 초보자 코스죠. 네. 레아님한테는. 네. 그렇죠. 부산에 그 후로는 주기적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버스 타고 한 번 갔는데 버스는 힘들더라고요. 아, 힘들죠. 너무 오래 걸려. 네. 아, 버스 타고 가셨다. 버스는 왜 버스 타고 가셨어요? 궁금해서. 진짜야, 진짜. 근데 요즘에 고속버스 너무 궁금해가지고 엄청 좋아진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타보셨어요? 네, 타봤어요. 프리미엄 고속인가? 네. 그래도 5시간 정도 그치. 걸리나? 맞아요. 아, 너무 네? 5시간 걸리죠. 4시간 반. 좀 막힐 때 가셨나 보다. 네. 보통 4시간 정도 힘들었어요, 가는데. 그래서. 부산 버스로 가는 거 아니죠. 아우, 네. 너무 힘들어요. 안 돼, 안 돼. 네. 네. 휴게소에서 뭐 드셨어요? 그 떡, 속, 떡, 속, 떡? 그래도 순서가 순서가 떡, 속, 떡, 속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걸 빨리 하면 결국 속떡으로 만나기 때문에 떡, 속, 떡, 속, 떡, 속, 떡, 속, 떡 한국인스럽지 않은 거 하나 발견. 네. 속, 떡, 속, 떡인데 떡, 속, 떡, 속 세 번 하면 돼. 세 번 하면 속떡으로 떡, 속, 떡, 속 떡이 많지 않아요? 떡, 속, 속가 되니까 속떡이 소스? 떡떡이 소스 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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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먹었습니다. 예, 맛있죠. 그렇죠. 와, 근데 진짜 레알. 휴게소 너무 좋아. 진짜 레기네. 휴게소 좋아요? 진짜 좋아요. 뭐 좋아하세요? 맞아. 저 10원 빵이요. 예? 10원 빵. 네. 10원 빵. 네. 10원 빵이요. 에이, 무슨 말이에요? 에이, 죄송합니다. 휴게소 음식이 어렵다. 그 저렴자. 10원 빵. 받침이 너무 많죠. 10원 빵 먹었어요. 어, 뭐 안 먹었어요? 진짜 좋아해서. 집에서도 만들어 먹고. 왜 처음 들어봤지? 10원 빵을요? 네. 처음 들어봤다. 그래도 역시 휴게소에서만 나는 맛이 있어서. 근데 의외로 10원 빵 파는 데 많지 않은데. 네. 예. 그래서 한산 자주 잡고 가요. 여기 10원 빵 있으니까 여기 들리자고. 네. 여기 오면 한 명 지나가고. 여기 10원 빵 없어요. 가. 다음대로 네. 다음으로 지나갑시다. 지나갑시다. 멤버들이 막 너무 지금 내리고 싶어도 야 여기 멤버들, 안 돼. 멤버들 급해가지고. 멤버들 주현이 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근데, 다음 휴게소. 10원 빵 40km 더 가야 돼. 저희도 그런 게 있는데 호두과자가 맛있는 휴게소가 있거든요. 호두과자. 유명한 데가 있죠. 그런데 무조건 가요. 거기로만 가요. 호두과자도 휴게소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아니 그 저기 천안이 원래 유명하니까 호두가 그래서 그쪽이 맞아요. 그렇구나. 아 시골빵은 야 대박이다. 진짜 너무 좋아해서 없으면 휴게소 안 가요. 이 휴게소 시골빵 없어. 시골빵 없어. 밟아. 시골빵 다음 휴게소. 다음 휴게소로. 아 제 군대 고참이 똑같은 용어를 썼었어요. 거짓말. 시골빵은. 에이. 아 진짜로. 영이에요? 그 말을 왜 해요? 흠칫했어요. 예. 선임인 줄 알고 갑자기 예. 10원빵 예 10원빵 예. 이런 10원빵 이런 10원빵 이런 10원빵 예. 아니 그게 어떤 빵이지? 팥 뜨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에 예. 그렇죠 비슷비슷한데 동그래서 이제... 팥 치즈요 치즈 아 그럼 치즈 10원빵이네 아, 네. 치즈 치즈 우와. 아니 그러면 저 휴게소 몇 군데 못 들리겠는데 군데 많이 안 팔 때 부산가다가 거의 한 번 정도 들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출발할 때부터 아 이거예요. 찾아보는 거 10원짜리가 있어서 우와 네. 처음 봤어요. 10원빵 왜냐면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지역 특산물이에요 또 원래는 저쪽이 어디야? 경주에서 이게 유명해요. 아 경주에 있을 것 같아. 네. 가끔 차가운 것도 있어서 그때는 아 이 10원빵 좀 아쉽다. 앞에 A를 넣지 않고 주님 방금은 그냥 아 10원 빵이라고 해서 아이 시봉빵이라고 하니까 제가 군대 고참한테 들었던 그 소리 그대로예요. 방금 아이 시봉빵 그냥 시봉빵이었어 방금. 지금은 약간 응용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시봉빵이라고 노력도 안 했다. 아이 시봉빵. 아이 시봉빵. 아이 시봉빵 없는데야 이게서. 형기증 나. 화장실 가고 싶은 다른 멤버들 아이 시봉빵. 아이 시봉빵 왜 이렇게 안 나와? 다 위에서. 여기 아니에요. 아, 시봉빵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시봉빵. 아, 40kg 넘어야 돼. 아, 씨 아니라. 아, 이 시봉빵. 아, 웃기다. 아, 이거 빵 터졌네. 아, 아니에요. 세상에. 여기 아니에요. 어, 나중에 그냥 시봉빵이라고 하시네. 아예 그냥. 예. 아, 세상에. 예. 자, 아무튼. 시봉빵 맛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는 뭐, 예.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경주 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원조니까. 네. 아, 치즈 시본 빵. 네. 그렇죠. 아. 제가 아나운서가 다행이네요. 그죠? 예, 예. 발음 정확하게. 정확하게. 치즈 시본 빵. 앞에 아이는 붙이면 안 돼, 절대. 아이 네. 시본 빵은 진짜. 아이 시본 빵. 아, 누가 말했어요, 그렇게. 아. 그래요. 어. 초성으로 쓰면은 모르겠네요. 아유, 큰일 나라 하지 마. 예. 자, 그럼 저는, 예. 고향 자랑, 제가 살았던 동네 중에 제일 자랑할 만한 동네는 그 한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예. 가보셨나요? 네,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네. 레아님은 다 가봤어, 전국팔도. 아, 그 촬영으로 갔어요. 아, 촬영하러? 네. 그 근처에 또 좋은 사우나도 있습니다. 예. 오, 추천해주세요. 예. 근데 아무튼, 거기 저는, 한옥마을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우리나라 스타일의 한국 스타일의 기와집 같은 거. 그렇죠. 대문도 있고, 네. 예, 맞습니다. 그 앞에 막 입춘대교 이런 것도 쓰여 있고, 그렇죠. 예,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굉장히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약간 관광지 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와, 가고 싶다. 저는 관광지되기 좀 직전까지 거기 살았어요. 지금도 네. 가도 꽤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실제로 많이 사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멋있다. 시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네. 저도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제 갑자기 막 생기고 이럴 때쯤에 왜 이렇게 동네가 시끄러워졌지? 그래서 이사를 나갔거든요. 아~ 네. 좀 더 버텼어야 돼요. 좀 더 버텼으면 두 배로 올랐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은 네. 뭐 어마어마하죠, 거기. 살짝 오를 때 팔아가지고 인생 후회를 하고 있는데. 고향 얘기하세요. 고향 얘기하세요. 고향 부동산 얘기 좀 합시다. 아이고, 갑자기 네. 씁쓸한 쪽으로 빠지네. 북촌 한옥마을.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한옥마을들도 아예 밀어버리고 새로 한옥 지은 집들이 있고 네. 그 석가래랑 진짜 옛날 대들보가 옛날 그대로 옛날 살아있는 그렇죠. 집들이 예. 있어요. 몇백 년 된 집들. 와.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고. 북촌은 한번 가보실 만해요. 카페도 이쁜 데가 엄청 많고 사진 찍기 좋아요. 맛있는 데도 많고. 카페 너무 좋아요. 삼청동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네. 네. 밑으로 내려가면 삼청동이거든요. 그렇죠. 삼청동 맞아. 가보셨어요? 가봤죠. 네. 다 가봤다니까 레아님은. 레아님은 것도 없어. 삼청동에 살았다고 쳐도 되고. 아, 삼청동 죽이죠. 딱 이제 이 느낌이야. 주리님도 꼭 가보세요. 네, 네. 가고 싶어요. 시간 되면. 네. 대박.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차 마시고 또 거기도 수제비집 있어요. 아, 이거 엄청 거기는 거기 먹어. 완전 유명한 수제비집. 거기는 웨이팅이 수제비요? 아, 네. 너무 좋아해요. 네. 항아리에다가 이제 삼청동에 있는 아니, 거기는 너무 삼청동의 수제비집이 있어요. 예, 예. 거기도 그거죠. 또 보통명사여서. 예. 근데 거기는 진짜 그 시간을 만약에 식사 시간 때 가면 절대 못 먹습니다. 줄이 길어요. 웨이팅이 너무 많아. 항아리에 수제비를 담아서 주거든요. 우와. 안 드셔보셨어요? 네. 가보세요. 거기 대표 1호 음식입니다. 우와. 그래서 그런 류가 많은데 그 가게만 또 웨이팅이 좀 많은 오래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감자전이랑 수제비 항아리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강력 추천드리고. 예. 거기 맛있어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어? 여기 없네? 네. 네. 마피아시죠? 전 시민이, 네? 시민이라니까요. 뭔가 이상해요. 너무 잘 봐서. 그래. 잘 봐서 이상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짧아서. 아, 짧아서요? 네. 아니요. 그 뭔가 의심스러워요. 왜요? 이유 근데 뭐, 아니 외모가 조금. 도둑산이랄까? 수제비. 도둑산. 수제비. 예. 근데 너무 없는데? 아니, 더 자랑을 하면은 거기는 이제 또 그 김치말이 국수집도 있고. 아, 맛있겠다. 예, 김치말이 국수집. 맛집들이 많아요. 거긴 워낙 뭐. 예. 거기 또 유명한 떡볶이집도 있고. 그 오래된데 그쪽이죠? 북촌강 올라가는 쪽 아닌가? 그 떡볶이요? 삼각이. 아, 그 되게 오래된 먹땡땡땡. 맞아. 예. 그거는 제가 학생 때 저는 그쪽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예.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떴죠. 오히려 나중에 예. 삼청동이 뜨면서 같이 뜨고. 저는 거기 가면 꼭 거기 들리는 데 있는데 한번 나중에 예, 떡볶이 좋아하시면. 너무 좋아해요. 예. 라면 땡땡땡 날도 있습니다. 오! 거기 아예 골목에 있는 예. 거기 유명한데요? 그렇죠. 거기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는 거기야말로 학생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시회가 또 많잖아요, 거기. 누나가 전시하는 게 있어서 그 골목에 그걸 봤는데 여기 무조건 맛집이겠는데 잘 모르는 데다 했는데 유명한 데였구나. 뚝배기에다가 라면. 맞아. 또. 오, 맛있겠다. 그리고 무조건 라면 예. 면발들 사이에 콩나물들이 조금씩 끼어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예. 콩나물 좋아. 예. 유명한 데였구나 역시. 제가 배고프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 맞다. 고향 자랑을 배고프다. 예. 이제 수사망을 한번 좁혀볼까요? 와 근데 뭐 의심스러울만한 단어를 안. 대박이네 오늘. 말했어요? 마피아는? 했겠죠 마피아는?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안 하시면 벌금이 있어요. 아 벌금이요? 예 제시어를 소화를 못하고 게임이 끝난다면 그치? 벌금이 1,000만 원 정도. 어머. 예. 회사에서 내주셔야 됩니다. 아. 나는 아니니까요.
아니 아까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뭐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도깨비. 뭐지? 도깨비인가? 아 도깨비요? 아, 갑자기 도깨비 이야기? 그건 좀 너무 어이없죠. 예. 그쵸?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생선밖에 없는 이야기했는데 고기 저도 많이 사러 가고 예, 사러 가시죠. 아, 시작했을 때 말해버리는 마피아 그 스타일 있잖아요. 아 초반에 아, 초반에 초반에 말리 말하는 저도 즐기는 편이긴 한데 지금 건 너무 근데 예. 도깨비 그 성재형은 제가 봤을 때 네, 네. 기본적으로 대화 중에 잘 껴요. 아 그래요? 네, 그 아까는 실수예요? 아 그럼 다 자연스러웠는데. 오늘 전술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작전을 바꾼 걸 수도 있는데. 아니 저도 그 연희동에 많이 그걸 그렇죠. 사러 갑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순간적으로 시장 이름을 헷갈렸어요. 너무 달라. 이름을. 너무 달라. 근데 비슷하잖아요. 네. 그 해외 물품 많고. 아 진짜 너무 그런데. 어렵다 이거. 세상에. 제가 너무 연식이 나와버렸네요. 진짜. 저는 주리님 봅니다. 네? 왜요? 그 이유는요? 저는 레아님. 어? 왜요? 갑자기 왜 본인 의심 받자마자 다른 사람을 밀고 하고. 아 지금 그거인지 이유가 뭐죠? 주리님부터. 레벨 레아님인 것 같아요. 뭔가 바다라는 단어를 뭔가 너무 많이 말했었던 것 같아서. 아 바다를? 네, 뭔가 부산 이야기 했을 때 그러니까 바다를 진짜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서 근데 부산이 부산이라고 하면 바다예요 진짜. 아 그러니까 근데 고향이 어디라고 하시죠? 고향이가 네. 부산이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굳이 원래 고향이 어디죠? 원래 고향이 어디시죠? 지금 도쿄 있어요. 네 가나가와. 어, 가나가와. 아. 거기엔 바다가 없나요? 아 바다가 있어요.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사실 있는데. 그걸로 얘기하셨어도 네. 충분한데. 근데 바다. 아, 그래서 그게 저 아니에요. 할 말이 없네요. 네. 아, 정말 할 말 없는 마피아 표정이에요. 근데 아니 생각해요. 좀 신기한 게 왜냐면 레아님은 그냥 뜬금없이 부산을 얘기했단 말이죠. 뭐 좋아할 수는 있지만. 아니 왜냐면 제가 아까 그 옵션으로 좋아하는 곳이라도 얘기 옵션으로 네, 좋아하는 동네 얘기하셔야 된다.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 왜 확장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왜냐면 제 고향 이야기해도 들으시는 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들으시는 분도 아는데 얘기하면 아, 그것도 그럴 되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국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옵션을 달아드렸기 때문에. 지시오가 바다는 왜냐면은 좀 의심이 안 되는 게 네. 너무 쉬워요. 아, 너무 그런가요? 이게 너무 쉽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기 원래 고향에 네. 일본에 원래 고향 가나가도 또 바다가 있잖아. 네. 근데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왜 꼭 죽여야겠어요? 아, 저 진짜 마피아 잡는 거 잘해요. 어? 아 그래요? 저 진짜 잘해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제 눈을 봐요. 다 아니에요. 그럼 다 아니에요. 아 근데 주례님이 저 죄송한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주례님이 리더 출신이라 진짜, 리더 네. 출신의 단어예요. 아 그렇네. 근데 아까 왜 주례님 뽑았어요? 아 네. 그래요? 아 주례님 분위기가 그래요? 제일 좀 마피아스러운 분위기. 예. 약간 붕 떠 있다. 저는 감기 봅니다. 감기. 나토가 감기에 좋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근데 나토 자체가 어쨌든 건강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감기? 왜? 감기란 얘기 일본에서 많이 합니까? 나토 먹으면 감기 안 걸려. 네, 해요. 해요? 네. 저는 어? 안 해요. 근데, 아, 레아님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네. 주리님은? 예.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예. 많이 해요, 감기. 아니에요.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하세요? 아니, 그리고 저 주리님은 극진 가나다에서 안 걸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감기 아, 안 걸린 이유가 천만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나토 하나만 탁 들어서. 나토의 그 장점을 많이 어필하고 싶어서 말했어요, 그렇게. 사실 근데 그 감기 안 걸리기는 모든 건강식을 다 갖다 붙여도 되잖아요. 모든, 뭐 물 많이 마셔서 맞죠? 감기 안 걸려요. 그쵸? 이것도 되고. 뭐 그거 맞긴 하죠. 저 진짜 어렸을 때 많이 감기 안 걸려는, 걸리,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도 운동하는 사람은 인간에서 안 걸려요. 아, 왜 진짜 저 아니에요, 진짜로. 강철 줄인데. 누구를 생각하세요? 누구예요? 저는 너무 어려운데. 약간 배디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긴 있어요. 저요? 예. 저는 맞아. 왜냐면 오늘의 패턴은 마지막에 했잖아요. 또 네. 항상 마지막에 아, 발표를 하는데 그쵸. 자기 얘기를 그 사이에 처리를 하고 깔끔하게 자기 얘기는 짧게 해버린 거죠. 아, 중간 대화 중에 그러니까요. 얹었다 하나. 아니, 이미 얹었다. 아니, 무슨 그 근거를 가지고 의심해서 여기에 근거 있는 사람이 일단, 누가 있어요? 일단 때려잡았다면 자백받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주리님 10원빵도 약간 의심스러워요. 아, 10원? 나 이거 좋아해. 이게 육개소에 많이 안 판다니까? 어? 네? 혹시 10원? 빵? 10원? 10원? 진짜 많이 팔아요. 아 그래요? 저도 휴게소 그래도 꽤 다녀본 녀석인데 요즘은 그 나도 몰랐어요. 예, 네, 생각보다 진짜요? 네. 10원빵은 아, 10원 10원빵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야 어려워요. 실제 있고 네. 맞고 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제시어가 감기라고 봅니다. 감기. 아 왜요? 감기 같아요. 왜요?
자기 고향에서 감기로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나토라는 건강식을 떠올리셨어. 아, 왜냐하면 차라리 극진가라데로 갔으면 내 믿었다. 아~ 고향에서 극진가라데 하면서 감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웠어. 그거는 마피아죠. 그것도 맞지. 아, 이 얘기하는데 넉살이 너무 네. 동조하면서 오는 게 좀 의심스럽네요. 아, 그냥 때가 돼서 욕하시는 거죠. 네, 잡아 넣으려고 때가 돼서. 알았지? 넉살 슬슬 해야겠다. 이래서 그냥 오늘 너무 안 팬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시민이에요. 시민인 것 같았어요. 저의 그 진심을 보셨잖아요. 네, 진심이 네. 느껴졌어요. 그냥 너무 연기 잘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평생 고향 가지고 랩퍼. 예, 래퍼. 래퍼. 랩이 무섭다고요? 네. 아, 랩인가? 에이! 니씨! 그거는 아니죠. 저는 예, 전 제 옆에 의심스러워요. 제 옆에 있는. 전 아니고. 네. 오히려 제가 주리씨 의심했는데 저를 넘어간다.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도깨비 의심스럽지 않아요? 도깨비, 근데, 아니요, 아니요. 이거 언제 지목해요? 좀 이제 해야 됩니다. 아, 시간이 너무 급하네 오늘. 저 어디 오늘도 여행 가세요 혹시? 뭐 예약해 놓으셨어요? 바로 부산 가세요 혹시? 부산 가요? 보통 불가마 예약해 놓으셨어요. 바다 보러? 궁금해가지고 이게 원래 불가마. 짧게 하고 막 하잖아요. 이제 할 때 됐어요 근데. 아. 진짜로. 와 진짜 나 아니야. 아 근데 고를 수가 없는데. 근데 오늘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진짜 시민인 것 같고. 저 진짜 시민입니다 이번에. 예. 나도 진짜 시민이니까 여기서 이 두 명인데. 아 왜요? 나 진짜 아니야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주리님 맞습니다. 주리님. 네, 왜냐하면 의심한 저를 의심 안 하는 네? 그런 작전. 아니요 아니요. 뭐야? 아니요 아니요. 결국 헤드폰을 부시는 척까지. 아니요 아니요. 분노해 헤드폰을. 왜요?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진짜 나또랑 감기가 좀. 진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토 어떻게 해요? 그럼 건 좋은 건 맞죠. 맞는데 그걸 감기에 연결시켰다는 게 감기랑 뜬금없지 않습니까? 진짜 후회할 거예요. 아마. 근데 감기는 사실 이 계절에 쓰기가 너무 편하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시어로 나오기 조금 쉬운 아니야 감기는 나올 법해. 감기는 조금 나올 있으면 시원빵 나올 것 같아. 아이 시원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원빵들. 진짜요? 그러면 2차 제목을 저기 소신 투표로 갈까요? 이게 너무 슬프다. 근데 저는 사실 고르게 의심스러워요. 아 이게 저 말하면 보통 마피아던데. 아, 또 시작이네. 네. 아 이 여기 또 시작이네. 저 진짜 아니에요. 예, 저는 진짜 아니에요. 레아님은 누구 같으세요? 근데 그 이야기 하니까 저요? 넉살 같죠? 아니요. 누구 같죠? 저 같아요? 주리님. 아 주리님 같아요? 근데 주리님이 약간 격양된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요. 얄밉죠. 얄밉죠. 미안해. 시봉빵 한번 해주세요. 네, 너무 미워요. 너무 시봉빵. 랩파 시봉빵. 시봉빵. 아 이게 너무 궁금해. 아 시봉빵 아니. 아 이 시봉빵 랩파. 시봉빵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시봉빵. 아 이. 야. 자, 네, 내가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까지. 한번 가볼까요? 가야죠.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어떡해요? 네. 저는 소신 네. 투표로 이름 외치면서 가리키면 됩니다. 네. 네. 예. 자. 하나, 둘, 셋. 주리, 주리 님. 아! 빨리 주리 님. 야. 표정이 표정에서 이미 시범빵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입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막 부글부글. 입속에서 부글부글부글. 예. 아니, 아니요. 자, 주리 님. 그러면 진짜요? 정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저 댓글에 주리를 틀어라라는 말까지. 주리 틀은 거 뭔지 아세요 혹시? 아 저 네, 뭐예요? 이렇게 되게 아프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저 공개할까요? 네. 네네. 주리님의 정체. 과연 이바라키 출신의 주리님. 과연 나 또는 감기를 낳게 하는가? 정체는 뭐예요? 마피아. 와. 에이 뭐야. 대박! 아 이거 근데 참 미안하다 약간 이거. 아니 근데 진짜 감기예요? 감기야 감기. 와 나 너무 감기예요. 정확하게 맞췄다. 와 대박! 와. 저 진짜 대박이다. 저 너무 더워요. 완전 다 들켜가지고. 아니 어떻게? 와, 오 근데 진짜 그냥 한 번에 맞췄네. 어떻게 맞췄어요? 너무 더워. 와. 아니, 극진가라데로 갔었어야죠. 와, 낫도로 가는 바람에. 저 감기 했을 때 그 단어 감기다. 그때 망했다. 깜짝 놀라셨어요? 망했다. 나 그렇게까지 확신하고 하는 거 아닌데 그냥 미친 건데. 이거 한 판만 더 하면 안 돼요?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이러면서. 아, 좋아하시네요. 네, 너무 네. 재밌다. 아, 너, 싫어요. 하기 싫어요. 부스톱 치던 저희 고모가 얘기하던 건데. 하나 봐도 맞아요. 아, 으아, 싫어. 어떡해. 아, 주리님 죄송해요. 아, 미안해. 한 발에 잡아버렸네. 우와. 야. 아, 근데 죄송하네요. 약간 너무 좀. 뭐랄까. 근데 좀, 운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네. 왜 들켰지? 한 분에 맞춰. 아, 들킨 게 아니라 운이라니까. 아니 근데 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극진가로대로 갔으면 난 믿었어. 아, 아쉬워. 아~ 로켓펀치 약체들 중에 강자였다. 아, 감기 넣기 어렵다. 아, 그래요. 근데 좀 웃겼던 거는 이제 저는 진짜 잘합니다. 멤버들 제가 뭐 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민일 때 진짜 잘 잡아내거든요. 진짜 장비. 아, 그래도 저 그건 좋았어요. 흑역사 됐어요. 아니, 그 휴게소 안 세우는 건 좋았어요. 휴게소? 아, 시몬빵 다음 휴게소. 어, 여기 없어. 그건 다음으로. 진짜, 그거는 진짜 이야기. 예. 자, 주인님. 아, 범하게 끝나지 했지만 네. 지금 열받은 표정 너무 좋네요. 네. 다음에 꼭 한번 다시 나와주세요. 너무 웃긴 게 너무 열받은 것 같아요.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예. 어, 지금 분노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아까 제가 지목할 때 저를 네. 진짜 음쓰 보듯이 하셨어요. 아, 진짜 아쉬워. 저 인간 딱 이 표정이 그러니까, 저 인간 가만히 아, 좀 있지 진짜. 아, 어떻게 진짜. 알았지? 네. 아, 대박. 진짜 대박이다. 아. 좀 시원하게 입을 걸. 너무 좋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아, 이렇게. 튀어나요 이렇게. 그럼요. 두껍게 입어가지고. 제시어가 걸리면 못 빠져나간다고 봐요. 그러네. 네, 당황할 수밖에 아, 없기 때문에. 아. 이게 빠져나간 사람 있어요? 마피아? 어, 있죠. 있긴 한데. 어떻게 빠져나가? 이 정도로 맞추면 못 빠져나가요. 아, 근데 주리님이 지금 그냥 대충 불러했으면 넉살로 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와, 진짜요? 네. 저 확실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 찍었던 거였는데. 진짜요? 예. 그래. 네. 왜냐면 뭐 다들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해버리는 거지 모르죠. 감기에 진짜 좋겠지. 맞아. 안 좋겠어, 무조건 좋지. 아, 대박. AKB 시절 줄이 눈빛을 봤다라고 하시는 거.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와, 아쉽다. 어, 한 번에 걸렸네. 뭐 진짜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다. 아, 제가 못했나? 아. 아니, 아니요.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진짜 다들 그냥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죠, 와, 감기 바로 맞췄으니까. 아, 아 진짜. 호달달이죠, 그때부터. 달달달달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네, 진짜. 아, 좋습니다. 자, 배성재 텐 너까지 마피아. 오늘 마피아 게임 단번에 주리씨가 검거되면서 아. 주리 씨 흑역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제 생각엔 기사님도 미안해. 일본인인 거 알았어. 택시 기사님 아니죠? 그냥 기분 좋게 해줘야고 얘기 안 해. 아, 기사님 아닌 것 같은데. 일본인도 안 들켰는데 마피아는 들켰네요. 들켰어. 아, 어떡해. 너 못했어. 예. 자,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나 즐거웠는데 네. 시간이 다 돼서 아쉽네요. 네. 오늘 네. 어떠셨는지 일단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아, 저 진짜 마지막에 마피아 걸려서 좀 너무 아쉽게 끝났는데 그래도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 조만간 또 한 번만 나오셔가지고 네. 다음에는 그 두 판까지 할 수 있게 시간 한 판 더해요. 네, 내한테 마지막 한마디 넉넉히 준비 부탁드려요. 너무 고스톱 치는 거의 고부님이에요. 한 판 더 합시다. 시원하게 흔들려. 한 판 더해. 한 판 더해. 레아님 네. 소감이 그게 끝이에요? 다음에 합시다. 아, 너무 재밌었고 오늘도 웃다 갔습니다. 아, 다음에 아직 안 갔어요. 부탁합니다. 아직 갑니다. 다음에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주인님, 미라님 너무 즐겁고요. 네. 아, 조만간 다시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 활동 좀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네. 조만간 다시 꼭 돌아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넉살 씨도 카타르 갔다 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자,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카타르 아시안 컵은 한일전 결승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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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는 다시 스디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양 꿈꾸세요. 스디가 누구야? 파이파이! 아, 스페셜 DJ. 아, 스님 DJ. 용국 형이 DJ라고 어, 용국 형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웃겼네. 와, 감기 진짜 대박. 진짜 나 그냥 우연히 걸렸는데. 아니, 진짜 대박. 어려웠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주리님이 승부욕이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요? 지니까 바로 했지. 아, 맞아요. 근데 티 안 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티는 하나도 안 났는데. 나 그냥 걸리고 나서. 걸린 다음에. 대박. 어떻게 알았어? 저 음쓰. 저 음쓰. 시봉빵. 시봉빵. 대성재 시봉빵. 아, 시봉빵 느꼈네. 아. 아, 웃겨. 시몬빵 좋아요. 아, 시몬하는 거야? 시몬빵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수험방 있게 돼요. 사진 한번 바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내년 새해 많이 받으세요. 100%.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완벽해.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웃겼다. 근데 오늘은 저기 비가 없어요? 오늘도 다 녹아요? 오늘 생방 없어, 지금. 아, 이제 짐 싸야겠네요. 짐 다 쌌어요? 아, 이제 갔 싸야지. 그러면 형 한 달짜리는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가서 또 사야지 뭐. 그냥 적당히 챙기고. 어차피 로테이션이니까. 와. 아, 녹화 스케줄 뭐 하나 얘기하기. 여기 뭐 녹음실 쓰셔야 되나? 아니요. 밖에 누가 기다리죠. 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때는 8시 반에. 여러분 본방 들으세요. 본방 청출 주사 계획이니까. 네? 뒤에 네? 일단 녹음 딸 거 어떻게 있고요. 그거 저 한 번 더 한 번 더 예, 그쪽 뭐 희정이한테 말해줘도 내가 알고 있을게요. 며칠 거죠? 다음 2월 8일. 예. 그 왜냐면 다음 주에 오빠가 와가지고 25일 거. 자 여러분 다음 주 CD 공개할 테니까 빨리 본방 가서 들으세요. 2월 8일. 아 재밌었다. 오늘 진짜 많이 웃었네. 아. 갔다 와서 봐. 장채영은 진짜 웃긴 게. 엄청 좋아하나봐 진짜. 처음 봤어 왜 그래? 아, 어, 진짜 DJ다 이랬다니까. 진짜 라디오 DJ다 이랬어요. 아 나 웃겨가지고. 저는 갑니다. 아 형은 또 하나 있어요 또 딸기. 아 뭐 녹음 잠깐 할게 있어. 딸기 잡아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예. 예. 갔다 와서 봐. 예예. 화이팅 화이팅. 건강 챙기시고. 양고기 많이 드시고. 예 갈게요. 갔다 와서 걱정 있으면 됐어. 그러지 마. 좋다. 짜갑고 양고. 갈게요. 예. 뭐야 이게 세 개나 되네?